오늘은 네, 아침 일찍 지금 한 7시 58분쯤 됐는데요. 네, 저에게는 굉장히 이른 아침입니다. 오늘은 이 옷걸이를 들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로 갑니다. 아주대학교 도착했는데요. 아침에 이제 식사를 못하고 와서 식사 시간 없을 것 같고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. 커피 한 잔이랑 뭐 쿠키 하나 간단하게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 나와서 끝나고 맛있는 밥 먹을 계획입니다. 53분인데요. 55분. 아직 학생들이 3명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친구들이랑 뭘 했냐면요.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 거. I'm making Christmas tree with hanger with children. 네, 그리고 나서는 저의 비디오 블로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KC 나이스텟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아, 이런 게 진짜 일상 아카이브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. 네, 교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네. 아주대학교 교직원 식당에 진짜 오랜만에 교직원 식당 와봅니다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주대학교 조경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. 네, 조경 잘해요? 이거 깎은 거 보면은 신경 진짜 많이 쓰는데? 올라가시는데? 그리고 여기가 전에 뱀이 많이 나왔대요. 그래서 네. 전에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우거져 있었거든요. 와 기획을 하는 그런 그 미디어 게임이니까 어른들한테는 그냥 엔터테인먼트고 유희고 그렇죠. 이런데 아이들한테는 이게 놀이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면서 놀이하고 학습이 딱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어렸을 때는 놀면서 학습과 놀이를 같이 하는데 커가면서 학습이 이제 교육이 되고 놀이가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돼서 분화가 되는 거죠. 보는 만화책, 그 다음에 아이들이 노는 놀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놀이를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네. 어려운 전공 서적은 한 켠에 다 치워버리고요. 네. 보면 뭐 그 책 꼽혀 있듯이 저 이렇게 꼽힌 게임기는 처음 봅니다. 네. 엑스박스 시리즈별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, 꼽아놓고 있고요. 네, 네. 책, 여기 보드게임 놀이, 뭐, 보드게임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네. 놀이를 통해서 뭔가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아, 하는 것도 구현해내는 거죠 결국. 예, 네, 그래서 뭐 Y 시리즈. Y 책이. 아, amazing what kids can do in their free time. 네. To show how they use it.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. 그 시대에 보면 아~ 보시면 뱀은 밑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렇죠. 거고 나쁜 거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건데. 그럼 4, 4, 6.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올라가요. 해놨네.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 시대에 그것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게 도둑보다 제가 볼 때 간첩을 잡아서 네.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훈육을 하려고 했던 거죠. 뭐가 그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보여주는데 재밌어요. 여기 네. 보면 그다음에 카메라가 위쪽 위로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그냥 거울만 있고 골절만 시키는 거예요. 그죠. 그러니까 아, 됐다. 아 됐다. 아 이게 아, 예, 예 그리고 그리고 저기 여기를 예 여기 이제 대면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
네. 됐죠? 오. 네, 트여트려서. 아 네. 그러면 이거 이제. 와 클릭하는 거네요. 예. 네. 2014년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IT 쪽의 10대 발명품 중에 한 개. 햇볕이 엄청 따뜻하네요. 아 방금 보셨겠지만 놀라운 교수님의 연구실이었습니다. 교수님도 놀라우셨지만 교수님의 놀라운 연구실이었습니다. 이렇게 재미있는 교수 연구실은 아까 말씀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의 처음이었습니다. 교수님 덕분에 점심도 먹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이런 게 자유인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아, 오늘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이제 저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났고요. 아마 좀 조용한 곳에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지금 막 머릿속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와서 정리를 좀 하고 생각도 기록하고 또 편집도 어제 거 하고 서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1시간가량 굉장히 몰입해서 영상 편집 작업을 했는데요. 요새 그 칙센트 미하이가 이야기했던 플로우, 몰입 상태를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. 영상 편집하다 보면 정말 1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3-4시간도 금방금방 지나갑니다. 이게 정말 지겹지 않고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고 제가 경험했던 낯선 게 아니라 제 하루를 익숙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약간 잘 편집을 해서 낯선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약간 그러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재밌습니다.